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약한 인류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변화하는 시대에 가장 잘 적응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생명체라고 하더라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다면 멸종하거나 또는 동물원의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서 주워듣고 마음대로 떠드는 것이니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모든 산업 분야가 변화하듯이 용접 관련 분야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레이저 용접입니다. 레이저 용접은 열 집중 능력이 좋기 때문에 정밀한 용접에도 많이 사용되고요. 작업 속도가 빠르고 낮은 이별량으로 용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접열에 의한 휘어짐도 작습니다. 그 외에도 장점이 많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레이저 용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저 용접에 대한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NSWELL사에 방문했습니다. 레이저 용접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걸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예상외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용접 초급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용접 종류입니다. 레이저 용접은 아주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아무래도 얇은 스테인리스 박판 작업이 많은 회사일 겁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맞대기 용접도 가능하고요. 필렛 용접도 가능합니다. 이건 두께가 1.2mm인 스테인리스 박판입니다. 왜 얇은 스테인리스 박판 용접에 많이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작업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에 따라서 이별량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별량이 낮은 만큼 용접열에 의한 열 변형도 작습니다. 작업 공정이 짧아지기 때문에 제품에 가해지는 데미지도 작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금속 작업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건 골드 스텐 밀러라는 금속 소재입니다. 입간판이나 장식품, 금속 가구, 구조물 등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깨끗한 소재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CO2 용접, 미그 용접, 아크 용접 등은 스패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티그 용접을 사용하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접 흔적이 남으면 제품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골드스테인이나 거울같이 반짝이는 소재를 용접할 때에도 레이저 용접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철판. 철판도 용접이 잘 됩니다. 표면을 그라인더로 청소하지 않고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접은 잘 됩니다. 얇은 철판을 이용한 구조물 등을 만드는데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갈바입니다. 아연 도금된 철판이죠. 이게 용접이 까다롭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용접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재료입니다. 아연 도금된 철판을 티그 용접하기 위해서는 표면을 그라인더로 깨끗하게 갈아내야 됩니다. CO2 용접을 하더라도 아연 성분 때문에 결함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철판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 도금된 철판을 다뤄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작업 공정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용접된 부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연 도금이 타면서 발생하는 매연과 흉도 줄어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매연과 흉은 건강에 해로우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루미늄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 알루미늄을 용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당기는 용접도 가능하고요. 미는 용접도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용접을 할 때에는 표면에 산화막을 제거한 후에 용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용접기로 알루미늄을 용접하면 그런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열 전도성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에 따라서 용접 열에 의한 열 변형도 많아집니다. 열 변형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열 변형을 줄이기 위한 테크닉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레이저 용접은 그런 걱정을 줄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레이저 용접은 얇은 박판 용접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럼 두꺼운 철판 작업은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건 NSL2000FCW라는 모델이고요. 2000W 용량의 모델입니다. 최대 5mm까지도 침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두께가 4mm인 스테인리스 철판입니다. 용접 시간을 다르게 해서 태그를 해볼게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용접을 했습니다.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뒤편까지 용접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용접 시간이 짧았지만 두께가 4mm인 스테인리스 철판을 관통했습니다. 용접 시간을 더 길게 하면 침투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용접 시간을 조금만 더 늘렸을 뿐인데 4mm 스테인리스 철판을 관통했습니다. 베벨링 작업도 하지 않았고 철판 사이에 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4mm 철판을 관통했습니다. 침투력 또한 아주 좋다는 의미죠. 이걸로 영상 뒷부분에서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우선 레이저 용접기 세팅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레이저 파워를 조절하는 기능이고요. 10%에서 10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용접은 알곤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가스와 후가스 조절 기능도 있고요. 그 밑에 워블 주파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펄스 용접과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워블 직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드 폭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주 좁은 정밀한 용접도 가능하고요. 워블 직경을 5mm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밑에 워블 유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모양이 있죠. 모양을 선택하시면 그 모양대로 레이저가 위빙을 하면서 용접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워블 직경부터 보여드릴게요. 워블 직경을 1mm로 설정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아주 정밀한 용접이 가능해집니다. 워블 직경을 조금 더 크게 세팅하면 용접 비드 폭을 조금 더 넓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워블 직경을 2.5mm로 세팅한 거고요. 이것보다 더 넓은 비드 폭을 원하신다면 워블 직경을 조금 더 크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건 워블 직경을 5mm로 세팅한 거고요. 최대 5mm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용접 비드 폭을 다르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워블 유형. 워블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용접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사이클 모드입니다. 동그라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반복적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위빙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박판 용접을 할 때와 필렛 용접을 할 때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라인 모드입니다. 맞대기 용접 또는 코너 아웃사이드를 용접할 때 용이하고요. 필러 와이어를 사용해서 용접을 할 때도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점 모드. 한 점으로 에너지가 뭉쳐있기 때문에 빔이 강력하고요. 스티치 용접, 점 용접에 용이합니다. 그 다음은 삼각형 모드. 선명한 비늘 패턴으로 용접이 되고요. 용접 효과가 우수하고 모든 용접 방법에 적합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더블 사이클 모드. 큰 동그라미 안에 작은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 사이클 모드보다 향상된 버전이고요. 다양한 코너 부분을 용접할 때 유리합니다. 그 다음은 팔자 모드. 팔자 모드는 삼각형 모드의 확장형이고요. 코너 내외부 또는 두꺼운 철판을 용접할 때 효과적인 기능입니다.
이렇게 빔의 직경이나 모양을 선택하는 기능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최신 기능이고요. 레이저 용접기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들이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용접기를 선택하실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부품이 발진기라고 합니다. 발진기를 좋은 걸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저 용접기에서 발진기가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발진기 제조 브랜드마다 선호도나 순위도 다르고요. 성능이 좋은 만큼 가격 차이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제가 공개된 방송에서 발진기 브랜드명을 직접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건 곤란하고요. NSWELL사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용접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 레이저 건을 조심히 다루셔야 합니다. 소중이를 다루듯이 소중하게. 레이저 건 안에 유리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충격을 주면 렌즈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렌즈는 소모품이고요. 가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용접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지선. 레이저 용접기는 전류가 흐르는 방식으로 용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안전을 위한 겁니다. 접지선을 연결한 부분에만 레이저가 발사되게 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접지선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에는 레이저가 발사되지 않습니다. 단 이걸 레이저 건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아무 곳에나 레이저가 발사됩니다.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편리하고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레이저 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피더기입니다. 필로 와이어를 공급해주는 기계입니다. CO2 용접기의 피더기 또는 미그 용접기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철판 사이에 틈이 없을 때에는 필러 없이 레이저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철판 사이에 틈이 있다거나 또는 더 강력한 용접을 위해서 필러 와이어를 공급하면서 용접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피더기를 레이저 건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밌는 거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두께가 4mm인 스테인레스 철판입니다. 조금 전에 태그에 둔 철판떼기고요. 이걸 용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레이저 파워를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철판의 뒤편을 보여드릴게요. 철판의 뒤편까지 완전히 관통되었습니다. 철판에 베벨링 작업도 하지 않았고요. 철판 사이에 갭도 없습니다. 침투를 위한 아무런 준비 작업 없이 용접을 했습니다. 조금 더 두꺼운 철판도 충분히 관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이저 파워를 높여서 작업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끼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은 계속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레이저 용접기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계입니다. 용접에 대해서 모르시는 형님들도 아주 쉽게 다루실 수 있는 기계입니다. 작업 속도나 작업 효율성도 아주 우수합니다. 하지만 기계 가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조사에 상담을 해보시고요. 방문하셔서 직접 시운전도 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고집이 소개로 연락했다고 하면 특별히 잘해주신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제 이름을 팔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